SK 체인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6주차 화요일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인슬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BNK 피어이스 유스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와, 3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피어이스 유스 승리 축하드립니다. 윌러 선수와 디아블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정말 뜻깊은 승리일 것 같습니다. 윌러 선수 어떠신가요? 최근에 3연패 하면서 팀 분위기도 좀 안 좋았는데 좀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 딱 승리하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또 오프라인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거 정말 귀중한데 디아블 선수는 승리 어떠신가요? 3연패 해가지고 자신감도 다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이겨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경기력으로 그 자신감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경기력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3연패 정말 뼈아팠는데 그동안 어떤 점을 위주로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윌러 선수. 일단 3연패 할 동안이랑 그리고 이제 스크림 할 때 초반에 사고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거 최대한 보완하고 이제 한타 잘하자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와, 한타를 잘하자. 오늘 경기에서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한타에서 이 BNK POX 유스의 한타력이 정말 돋보였거든요. 좀 많이 고쳐진 것 같으신가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타를 할 때 콜을 어떤 선수가 하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합이 잘 맞으시더라고요. 윌러 선수가 아시나요? 제가 메이킹 챔프 할 때는 메이킹 콜을 많이 하는 편이고 각자 하는 챔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또 말이 많아가지고 네,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팀원들 다 말이 많은 편인가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좋죠. 말이 없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세트에서 상대 그 사이드 운영이 좀 말리면서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됐는데 2세트 들어가기 전에는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일단 픽적으로는 좀 1세트 솔직히 조합이 많이 불리했던 것 같아가지고 다음 뱀픽만 얘기했어요. 크게 피드백할 게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2세트에서는 아리바이 조합을 꺼내들면서 만장일치 POG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정말 이 돌격 대장 그 자체셨는데 주요 한타 때마다 상대 딜러들을 잘 물어주면서 전장 이탈시키고 바로 잘라내고 이런 것들 너무 좋았는데 들어가는 판단 본인이 하시는 거죠, 윌러 선수? 일단 제가 하긴 하는데 근데 바이판이 솔직히 미드에서 아즈르 조략 체크를 못해가지고 그 한타가 좀 아쉽고 나머지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된 한타가 많아서 명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론 앞에서 카이사를 노려서 벽을 넘어가게 만들고 좀 딜로스 시키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그때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일단 사전 콜레는 이제 카이사가 가장 세니까 카이사 어떻게든 보겠다 이렇게 되고 상황이 좋진 않았어가지고 최대한 갈린 거 잘 보자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갈라버리고 카이사가 벽을 넘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를 다 잡아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아, 디아블 선수, 우리 정글러가 이렇게 상대 딜러들 잘 물어주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마이크에 대고 너무 좋습니다. 네, 디아블 선수가 이 서머 들어와서는 또 첫 POG시다 보니까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목 놓고 보고 있다가 파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 목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게임 화면이 넋을 놓게 할 정도로 멋진 장면이었다. 디아블 선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장로 한타에서요. 상대가 먼저 또 들어왔지만 이 바이가 또 카이사를 순삭시키면서 한타를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콜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제가 진짜 싸움각만 카이사한테만 R 하나 누르면은 이제 이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팀이 잘 어그로 끌어주고 제가 자리 잡게 해줘가지고 이런 좋은 각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바이 딸깍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은 그 딸깍을 하기 위해서까지도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쵸, 윌러 선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서 3세트에 넘어왔는데요. 3세트, 와,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서로서로 어떻게 좀 멘탈 케어를 해주셨나요? 혹시 디아블 선수, 윌러 선수가 멘탈 케어를 좀 해주시던가요? 저희는 멘탈 케어를 하는 것보다 제가 일단 만약 하면 제가 하는 것 같고요. 네.
멘탈 케어는 딱히 팀끼리 안 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 말이 많지만 멘탈 케어는 안 하시고 서로 콜이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네. 네. 어, 그런데 디아블 선수 이 징크스 풀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것이 07년생의 피지컬인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어, 이렇게 해서 징크스가 이제 뭐 풀이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포지셔닝을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때 뭐 같은 팀원들이 칭찬해 주시던가 그런 건 없었나요? 게임 끝나고는 칭찬했는데 인게임에서는 다들 다 정신 없죠. 네, 정신 없어가지고 칭찬을 못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멋진 하체력 계속 보여주셨는데 크게 한 방 먹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용 전 싸움에서 징크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알리스타를 이플로 빠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부분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하셨는지 디아블 선수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살짝 자리가 안 좋아 보여가지고 이게 풀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제 풀만 빠지면 뭔가 아까워 보여가지고 팀원들한테 그냥 이거 빼지 말고 떡이 없을 때 한타 하자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디아블 선수도 진짜 많은 콜도 하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대단한 선수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이제 4용을 결국 먹어내면서 화염 용혼 먹어내면서 아, 또 트리플 킬 흡입도 나왔었는데 이런 한타 있을 때 어떤 얘기가 또 오고 갔는지 디아블 선수 기억하실까요? 화염 용 때, 용혼 때. 기억하실까요? 윌로 선수도 기억나시면 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때 알리 한 명이 마크하고 용 그냥 모아가지고 신난다 터지며 다 자음다운 마인드로 콜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신나는 징크스 그 자체였습니다. 윌로 선수 이런 식으로 우리 원디 상대 스킬 잘 피해주고 딜 잘 넣는 어떠신가요? 너무 듬직하지 않나요? 네, 대근이가 제 약간 캐리 형 언딜 하면은 질 자신 없어가지고 많이 믿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또 팀원분들이 우리 디아블 선수를 에이스로 또 꼽는 이유를 오늘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BNK POX 뉴스 오늘로써 연패를 또 끊어내고 멋지게 승리를 장식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모습 기대해 볼 만한데요. 디아블 선수, 네, 연패 끊었잖아요.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지지 않고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성장하도록 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윌러 선수 오늘 또 경기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은데 대한극장까지 와주셔가지고 응원해주셔서 진짜 게임할 때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세팅할 때도 그렇고 이제 들어올 때 또 이렇게 팬분들 보면은 힘이 나더라고요. 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BNK POX 뉴스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BNK POX 뉴스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OK 저축은행 브리온과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